오늘은 우리 사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일본에서 지내면서 느낀 사건에 대한 점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한 번은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도 꽤 들어 있고 잊어 찾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한달 지난 다음에 소식이 와서 관공서에 가보니까 지갑이 찾아졌는데, 그 있던 돈이 그대로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우리나라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택시에 스마트폰 놓고 내리고 5분 후에 가도 모르겠다고 할 경우가 많다는데, 어쨌든 이번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도 먼저 받아들였고, 어쨌든 놀랬습니다. 이제 또한번 크게 놀란 것은 8월 달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광복절에 기쁨이 있는 때인데, 그들은 원자 폭탄으로 아픔이 있는 달이겠죠. 방송에 주로 원자 폭탄에 피해 받은 내용만 계속 나오고, 그때 동물원의 동물들이 원자 폭탄 때문에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가, 그것만, 그런 것만, 이제 피해 입은 것만 계속 방영되고, 한 번도 태평양 전쟁이든 뭐 피해 국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일철 언급이 없는 그런 8월 달을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 지갑 찾은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은 천사의 수준에 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엄청난 세계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제국주의로 피 물들여 놓고도 이제 그런 건 입을 싹 씻는 자기네 동물이 말이 마저도 원폭 피해를 당했다는 것만 강조하는, 또이 모습만 보면 이때 사람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 우리가 가까이 사는 이웃을 알아야 되고, 우리 윗집에 사는 분들이 가끔 시끄럽게 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알아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죠. 어느 시간에 시끄럽더라. 옆집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도,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옆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좀더잘 알아야 되고, 또 역사 연구나 그들의 국민 의식이나,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는 북한도 좀더 그들의 그 속성과, 특별히 뭐 북한 전문가도 많지만 좀더 공부하고, 북쪽의 민족성과 이런 걸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설픈 사람이, 그 저는 뭐 전문가라 행세하지 않고 정말 중국을 평생 공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웃 나라를 잘 알아야 또 우리도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이민은 갈수 있지만 기분 나쁘다고 대한민국을 들어갔고 캐나다 옆에 갖다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좋은 모습이든 또 그렇지 않든 서로 알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늘 어떻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냉철하게 치사하지만, 뭐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해서 어떨 때는 저 자세도 취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생전에 냉엄한 세계 정세와 또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그러나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적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가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떻게 공격하고 사탄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모르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스포츠 팀들이 있는데, 시합하기 전에 얼마나 상대방의 전력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모든 시합을 찍어서 그걸 어떤 선수의 특성과 특기와, 뭐 축구를 해도 왼발을 어떤 데 쓰고 어떨 때는 오른발을 쓰는지 뭐 그런 걸 철저히 분석해야만 이제 나아가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어제 유현진 선수가 양키스한테
홈런도 많이 맞고 이제 많이 터졌는데 글쎄 뭐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 홈런 맞은 공을 뉴스 때 보니까 너무 밋밋하게 들어간 것은 그 양키스 선수들의 분석이 어설펐든지 물론 실력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모든 스포츠는 분석입니다. 우리 팀의 선수에 대한 분석과 이제 상대방 싸울 선수의 팀에 대한 분석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관심을 안 갖는 이제 양극단에 서기가 쉬운데 무슨 이런 세상에 사탄이고 마귀가 귀신이 있냐. 너무 그 기독교 속에 사탄을 배제해도 문제고 또 모든 거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양극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사건 속에 사탄이 개입이 됐고 또 그 가인과 아벨이 형제끼리 살아 형제끼리 죽이는 사건 그 미움과 증오 속에 혹시 그 사탄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성경이 그 전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갖고 통치하시지만 또 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어둠의 영 사탄이 그 권세를 어느 정도 갖고 많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 저는 뭐 목사지만 저도 연약한 인생이고 이런저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물론 그냥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탄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뭐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가. 사탄이 참 교묘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뭐 늘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제가 이제 사탄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도중에 그래서 집회를 준비하다가 집회를 사정상 할 수 없고 이제 주일날 몇 번 동안 영적 전쟁의 주체인 사탄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린 같은 집을 짓고 뭐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있지만 이 영적인 전쟁이 늘 일어나는 곳이 이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생이 영과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영은 인간보다 지혜와 능력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영과 싸우는 것은 그 싸움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이래로 그 악한 영들의 무수한 전쟁 속에 고통의 우리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간이 늘 피해자로만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 길은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연약한 인간이지만 성령으로 무장하면 얼마든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 이 영적 전쟁은 악한 영행과의 전쟁에서 인간은 뭐 학벌로 무엇으로도 그 싸움이 안 되고 오로지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 사탄은 성경에 뭐 마귀나 귀신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사탄은 성경에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 벌을 받고 이 땅으로 쫓겨왔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이제 큰 패배를 했고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 믿는 자를 그들은 이길 수가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 그들은 완전한 이제 멸망 속으로 가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 역사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사탄으로 봐서는 상당히 인간이 못마땅한 것은 자기 사탄은 죄를 지어 쫓겨나고 다시 회복의 용서의 그런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네 영보다 못한 존재임에도 늘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인간은 영원한 그 영의 세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탄은 갈 수 없지만
이것이 심히 기분 나쁜 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못마땅한 일이고,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좋게 볼 수가 없고 하나라도 그 영원한 복된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공격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도록, 나도 다시 갈 수 없는 곳에 인간은 갈 수 있다. 얼마나 그 정말 가슴을 치며 속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탄은 뭐 거짓말을 통해서든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제 그런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의 이런 공격에 뭐 여러 공격 지점이 있고 대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가정이고 특별히 우리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이 가정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최고의 계획이시고, 인간에게 그 부부생활, 결혼생활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또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망, 기쁨이 대단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계획을 갖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하여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이 깨어지도록,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가정이 약해지도록 공격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흔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탄의 공격 중에.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 서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교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들 그 일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기 전에 교회의 일꾼들의 가정을, 특별히 교회의 그 일꾼들의 부부 관계를 심히 사랑이 없는 그런 서로 미워하고 좋아할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베드로전서에는 아내와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남편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은 부부관계만 힘들게 하면, 공격을 하면 가정도 어려워지고 또 교회도 이제 상당한 문제를 갖고, 교회를 여러 가지 문제가 날 때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발언이 좀 힘들게 될 때 제가 살펴보면 그 가정적인 부부 간의 문제들이 그 속에 뭐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부부 간의 험한 말을 많이 듣고 부부 간의 사랑이 없다 보면 교회 와서도 공격적이 될 수 있고 싸나워지기도 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결혼은, 이 세상은 이제 결혼을 왜 하냐, 행복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데 성경의 가장 큰 결혼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과 죄인이 만났습니다. 부부는 죄악된 세상 속에, 죄악된 문화 속에 만났습니다. 서로 감정을 너무 중시하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 행복의 정의도 너무 물질적이고 감성적인 행복관을 갖는 그런 죄인들이 만나서 산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부부 생활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참고 배우자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배우자를 인내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우리라는, 그 나도 연단되어지고 또 상대방도 조금씩 변함으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자를 세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이 말하는 결혼과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형상을 닮는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인데, 어디 가서 제자가 될 것인가? 뭐 제자 훈련의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지식적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고, 신학교를 가면 제자가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식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 내가 참고 기쁨으로 견디고 이기는 게, 그게 그래서 제자가 되어지는데, 그 가장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부부 생활이라는 거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너무 멋있고 천사 같고 정말 기사 왕자로서 뭐 우리 그게 너무 좋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랑하기도 어렵고, 내가 잘못 결혼을 했나, 그때 눈이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부 관계가 이제 기대와는 다른 방면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내 기대대로와 좀 다를지라도, 내가 참아야 될 것이 많을지라도, 시댁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내가 여기 어떤 장점이 살다 보니 단점이 되어지고, 이런 속에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죄인끼리 만났기 때문에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는 의미가 없고,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저 길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그냥 그럼 당분간 그냥 육으로 사세요. 부부 생활이라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뭘 해도 변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주실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그저 기도밖에, 하나님께 메어 달릴 게 길밖에 없다고. 그게 제자지 뭐 뭐가 제자입니까? 신학 박사학위를 따는 게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자 훈련이 되어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냐 하면 가정이고 이 결혼 생활입니다. 부부 생활만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 마음에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전달하며 나도 세워지고 배우자도 성숙해져 가는, 이것이 너무 이제 귀한 결혼에 있어서 제자의 목적입니다. 그 자녀들도, 오늘 자녀들이 교회 학교 보냄을 받았겠습니다만은 교회 학교 가서 배우는 것 같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그 눈빛,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는, 그런 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제자 훈련이 지식이 아니죠. 제자 훈련은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워도 지식은 뭐 그렇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정말 화나야 될 때 그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안아주는 탕자에게 행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게, 그게 제자 훈련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이념, 관념, 이게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은 별 아무 힘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걸 보고 엄마 아빠의 피곤한 게 들어왔는데도 상냥하게 웃어주는 모습, 또 그런 피곤함 속에 그 엄마 아빠가 어떤 식을 뭐 이렇게 참 가정에 들어와서 하는가, 그런 걸 보는 게 제자 훈련이지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게 제자 훈련은 아니거든.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이 제자로 자란다는 것은 그 결혼하기 이전까지 몇십 년 동안 그런 엄마 아빠의 눈길, 엄마 아빠의 표정, 엄마 아빠의 언어의 투, 언어의 고조, 생각과 뭐 이런 모든 걸 다 배우는 게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제자의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그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성장해짐으로 행복을 느끼는, 세상의 결혼은 행복이 먼저거든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물질적인 육신적인 감성과 감각이 먼저 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족하기가 어렵고 참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많이 이 가정의 어려움과 분열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내를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남편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남편으로 그냥 그 성공 지상주의, 출세 지상주의, 일에만 매여 달리게 하는 거. 아, 나 워낙 일을 좋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런 그게 사탄의 뒤에 부추김이 있는 것입니다. 일 중독이라는 게 물론 어려서 인정을 못 받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CEO든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남자들이 감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일밖에 몰라기 때문에 감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아내가 메마르다는 거고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감정이 흘러온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도 한 번도 그런 그 아빠로부터 돈은 잘 벌어왔지만 어떤 그런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어진 않아요. 그래서 그 성공한 CEO도 불쌍하고 그 함께 사는 아내도 딱하고 아이들도 딱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뭐 사람이 일을 좋아해서 뭐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다 사탄의 가정을 일단은 붕괴시키고 부부가 사랑을 할 수 없도록 그냥 일 잘하잖아.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나가면 성공하고 더 큰 회사 일으키고 막 거기에만 매진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약해지고 아, 복 받았다고 사업 잘 되면 우리가 그렇지만 그 내막을 봐야 되는 거. 과연 일만 잘한 건가 아니면 부부관계도 함께 정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물질에 대한 욕망, 소유욕도 뭐 이런저런 거 남자들이 또 물건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게임기계도 많이 사고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한 대 가진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 대 비싼 거 그냥 뭐 돈 많이 나가는 거로부터 이런 거 저런 거 뭐 낚시하는 분들 뭐 좋은 낚시 이런 거 다 가져야겠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물질의 행복을 느끼도록 물질에 취하도록 그냥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냥 이것도 저 그 돈 많은 사람들 집에 가면 그 비싼 차가 한 대입니까? 제가 볼 땐 뭐 뉴스 보면 되게 여러 대 있는 것처럼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로 승부 걸고 물질의 인생을 살고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 경쟁하고 물질에 도취돼 갖고 인간의 내면을 메마르게 하는 그래서 뭐 부부관계가 일단 속으로 들어가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남자들의 자긍심을 이용해서 너는 똑똑하고 너는 경험도 많고 뭐하고 뭐하고 그냥 그 부추기는 그런 것도 그 사탄의 그 뭐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또 낮게 평가하는 반대로 아내가 잘 나갈 땐 남편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 사탄이 일에 대한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든지 아니면 또 너무 수동적인 남편들을 그냥 피곤하다고 집에 오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 성격이 그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내를 속상하게 하듯이 그 사탄의 그런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게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많이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 방이 있는데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생각할 때 하나는 이제 인정의 방이 있는데 상대방을 배우자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방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활성화가 돼갖고 데이트 한 번만 하고 와도 너무 멋있고 뭐 똑똑하고 말 잘하고 뭐 그 어쩌고저쩌고 하긴 그 인정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막 한없이 쌓아두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멸시의 방이 하나 생기는데. 상대 배우자를 좀 멸시하게 되는 배우자가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하니 알고 봤더니 뭐 말 없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더니 이제는 말 없는 게 너무 부처님 같아 싫은 거죠.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불평 불만 그것이 그 멸시의 방이라는 것이 생겨갖고 결혼 생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인정의 방은 거의 안 가고 옛날에는 많이 갔지만 지금은 그 멸시의 방에 수시로 정보를 갖다가 나르고 속상한 일만 있으면 그 멸시의 방만 들락날락하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마음에 이 두 가지 방에 인정의 방과 멸시의 방 중에 주로 어디 가서 많이 노냐 하면 이쪽에 멸시의 방에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정의 방을 자주 간다. 아멘.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멸시의 방에 좀 더 많이 간다. 아멘.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예, 그러나 저는 마음으로 다 들었습니다. 아까 아멘 한 건 다 가짜고. 인간이 여러분 어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갓난 애기 때야 다 뭐 이걸 봐도 이쁘고 뭘 봐도 이쁘고 정말 좋은 점은 다 나 닮은 거죠. 그러나 키우면서 4살, 5살, 미운 7살, 그래서 뭐 미운 4살인지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그 미움의 방이 활성화되는 거죠. 말 안 들 때마다 누구 닮아서 지 아빠 닮아갖고 저렇게 그 인간관계가 되게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의 방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제 미움의 방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70% 부정과 30% 긍정적인 생각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적용이 이렇게 뭐 우리 속에 이제 아무래도 많은 인간관계와 이런 속에 멸시의 방과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이 방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이 뭐 우리에게 뭐 커다란 일을 안 하고 그저 하는 거는 단순하지만 상당히 무서운 효과를 가지고 그런 거죠. 부부 간에 어떻게 쓰든지 사랑의 문제가 생기도록 그래갖고 어떻게 쓰든지 멸시의 방에 자주 가도록 멸시의 방에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가도록 뭐 세상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다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결혼 생활을 몇 년 하셨든 남편의 좋은 점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끄집어서 생각하고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뭐예요 그런 그 팬클럽 회장이고 치어리더 하는 게 부부 관계인데 이제 이런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세상 영향도 있고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인정의 방에 아주 인색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쓰든지 멸시의 방에 알고 보니 다 쏘갖고 뭣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여러분 사실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제 누님이 이렇게 제가 대학생 때나 이제 아침에 오면 친정에 와서 하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시댁 욕하고 남편 흉보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야, 결혼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지만 또 그래도 남자랑 결혼을 했지만 그 제가 정말 고만 빨리 가라고 이제 가서 밥하라고 근데 그럼 갔다가 또 2, 3일 있으면 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또 무슨 얘기 할까요? 뭐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또 하나 붙여갖고 뭐 이번에 명절에 갔다 왔더니 뭐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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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이 부부지간에 우리가 아마 저희 매형도 그런 거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만은 정말 속에 내 속에 이게 멸시의 방이 활성화되었는지 인정의 방이 활성화되었는지 그럼 사탄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관계에 금을 가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야만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야만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정의 가정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회 나가 뭐 목사를 하면 뭐하고 장로 권사를 하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부부 생활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 교회 나가서 일하면 그 교회는 다 풍지박산 나게 돼 있거든요. 그 근원이 어디냐? 부부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탄이 온 힘을 다해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 생활의 목적은 내 감정의 행복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그런데 제자는 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제자가 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며 소망을 갖는데 제자가 거기 제자가 되는 거죠. 남편은 네 남편은 끝이다. 아무런 변화할 가망이 없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탄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뭐 제자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영광의 날이 올 것인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그게 제자 훈련이지. 뭐 제자 훈련 책 보고 읽고 답 쓰는 게 제자 훈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주보에도 썼지만 예, 모든 게 사탄은 그저 다 당신 탓이죠. 내 탓이 아니지. 다 당신 탓이고 또 관계가 소홀해야만 직장에 나가서 오피스 와이프든 뭐 오피스 그 허스밴드든 그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갖게 하게 되는 거는 역시 뭐 부부지간의 관계가 시시해야 사람이 뭐 바람을 피든 뭐하든 하게 그런 그 이 사탄의 여러 가지 속삭임 속에 예,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건 온전한 결혼 생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우리 참 너무 우리가 행복하다는데 얼마나 내가 만족할 수는 없어. 그런 분이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결혼 생활은 제자 훈련이다. 딱 이렇게 못을 박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힘들게 해도 아 나로 지금 더 제자 되라고 기도시키는구나. 이거 관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 생활은 제자 훈련이다. 아, 그럼 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제자 훈련 시키니까. 근데 결혼 생활은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 감성적인 행복이 안 따르면 다 그만두기 쉬운 거죠. 그래갖고 항상 미 서양 속담에 이웃집 잔디가 더 푸어 보인다 하는 것처럼 항상 옆집과 친구 남편, 친구 아내 이렇게 비교하게 하면서 그 내 배우자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게 하는 이게 예, 그런 이 시대는 뭐 감정이에요. 감정이 그 이 시대 왕이에요. 우리가 감정이 안 좋으면 다 틀린 것이고 뭐 그것은 우리나라 그 정치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국민 정서를 강조하고 어떤 감정에 영향을 받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국민 정서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니까. 어쨌든 그런 그 이 사탄의 이런 많은 속삭임 속에 핵심은 부부 생활이 시시해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성경적인 제자 훈련의 목표를 떠나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시시해지고 거기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시시해지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은 죄인과 죄인이 만날 것 이기적인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났으니 그 하나 되는 게 쉽지 않고 양보하는 게 쉽지 않고 내가 내 주장을 하기 쉽고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은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 제자 훈련 자체가 그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더 받아서 우리가 결혼 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해병대처럼 제자 훈련 코스가 좀 힘든 코스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의 방을 안 가고 그래도 남편의 좋은 점이 있는 인정의 방을 찾아가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눈물의 기도가 부족한 거고 내가 더 애써서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지 이래야 이제 사탄의 공격을 막고 아름다운 부부로 세워지고 또 제자가 되어지고 자녀들도 거기서 아름다운 제자가 되어지는 예, 사탄의 제일 공격은 부부관계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내가 부부관계에 애써야 될 것, 힘써야 될 것, 힘쓰면서 어떤 세상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 멸시의 방 갈래다가 빨리 돌려갖고 무슨 방으로 가야겠어요? 인정의 방으로 가서 불쌍히 여기고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길밖에 없어요. 죄인은 측은히 여기는 길밖에 없어요. 죄인 보고 뭐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뭐하고 따져갖고는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탕자처럼 그저 무조건 안아주고 포용하는 그것이 우리 부부관계의 모습이고 아무쪼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부부관계의 그런
성경적인 사랑으로 제자로도 성숙해져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